안녕하세요. 코카소스 조지아 데이비드 박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수리를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조지아에 다양한 외국 브랜드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미국차, 일본차, 유럽차 대부분 근데 사실은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 사고 난 차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에 있는 자동차 가격에 비해서 조지아가 수입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여기가 더 쌉니다. 그리고 조지아에서 수출 규모로 따졌을 때 가장 많이 수출되는 그 상품은 와인이지만 금액 대비로 자동차입니다. 조지아에서 자동차를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 수입해서 파손된 거를 깨끗하게 고쳐서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또 멀리 있는 카자흐스탄이나 투르크메니스탄까지 수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지아에서 가장 큰 사업이라 그러면 무엇보다도 자동차 공장도 없고 자동차 부품 공장도 없지만 자동차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자동차의 참 문제점은 뭐냐면 엔진이라든지 컴퓨터 부분에 대해서 기술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잘 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차의 경우도 갑자기 지금 엔진이 지금 찐빨을 하기 시작해서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전자계통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컴퓨터로 다 체크해 봤지만 이상이 없었는데 지금 현재 계속 좀 40km에서 한 60km 정도의 떨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시에 오늘 기술자 예약을 해놓고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지아의 자동차 가격은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BMW X5 기준으로 해서 대략 뭐 10년 정도 되면 만불 때 미만 뭐 이렇게 됩니다. 만불 좀 넘거나 그리고 여기서도 이 사람들도 한국차 선호는 많이 하지만 한국차는 부품이 귀하기 힘들어서 돈 있는 사람들만 한국차를 탄다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입니다. 루스탑이라고 티빌리시에서 약 한 20분 정도 가면 아주 큰 대형 중고 자동차 시장이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 중고 자동차 시장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다양한 모델들의 차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조지아는 자체 생산을 차를 안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다 외국차 위주입니다. 그리고 사실 조지아에서는 10년 된 차는 새 차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와 너 차 좋다, 이번에 새 차를 샀다, 그럼 새 차야, 그러면 10년 정도 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리대는 현재 많이 올라서 약 1,000원 정도 합니다. 거의 뭐 계속 오르고 있어서 1,200원 이상까지 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반면에 여전히 차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때는 특히 일본 차, 오른쪽 핸들 차들이 많이 들어와서 오른쪽과 왼쪽 핸들이 공존하는 그런 자동차 국가였습니다. 오른쪽과 왼쪽 차량이 같이 다니다 보니까 아주 상당히 많이 위험합니다. 특히 오른쪽 핸들의 경우는 모든 도로 환경 여건은 왼쪽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오른쪽 핸들을 차량이다 보니까 추월을 한다든지 또는 좌회전을 한다든지 이럴 때 사고 위험도 많고 종종 거의 역주행 비슷하게 오거나 중앙선을 침범해서 오거나 이런 차량들도 많습니다. 조지아에서 운전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이 사람들은 중앙선 개념이 없습니다. 차가 안 오면 무조건 중앙선은 역차선처럼 이용하기 때문에 특히 도로 사정이 중앙선 자체에 거져 있는 것도 흰색 실선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중앙선 자체가 흰색이고요. 그래서 그냥 중앙선 넘나드는 거를 역차선 단위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외곽에 운전을 할 때는 중앙선 넘어서 오는 차들을 많이 만나게 되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간혹 저도 직접 차를 안 끌고 택시를 탈 경우가 있는데 오른쪽 핸들을 차량 택시를 이용하다 보면 간혹 이 졸다가 깜짝 놀라면 깨면 깜짝 놀랍니다. 핸들이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조지아에서 렌트카 문의도 많이 오고 또 직접 운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특히 렌트카는 직접 운전하실 경우에는 어느 정도 도로 사정이라든지 익으신 다음에 운전을 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특히 티빌리시라든지 바툼이라든지 시내에서는 운전이 아주 난폭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운전 자체가 전 국민이 초보 운전이라고 말할 만큼 운전 자체가 좀 미숙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차가 꺾어서가 라운딩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차량 전체가 다 밀려서 가기 때문에 위험한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중앙선에서 들어올 때 그냥 막 저렇게 끼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종 접촉사고도 많이 나고 진짜 말몰듯이 운전을 한다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운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특히 또 조심해야 될 거는 무단횡단입니다. 무단횡단. 사람들 무단횡단 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 좀저 할머니처럼 대부분 검정 옷들을 많이 입고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 오는 날이라든지 이럴 때 무단행동자들이 거의 안 보입니다. 약간 야간 운전, 특히 조지아에서는 야간 운전은 절대 금물입니다. 왜냐하면 가로등도 거의 없고 그다음에 깨지고 파인 도로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야간 운전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약속시간보다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엘리아바라고 부르는지 이 지역에 주로 차량 손보는 지역 부품 공장 그다음에 차 수리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시는 데도 자동차 수리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부스를 가지고 주인이 따로 있고 기술자들은 거기서 임대료를 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임대라기보다는 동업에 가깝게 손님이 와서 기술 자기가 차량을 고쳐주면 그 남은 돈에 대해서 나눠 먹기 이렇게 하는 방법입니다. 트빌리시는 오늘 7월 30일인데요. 어제 코로나 확진자가 2,600명, 약 3,600명, 3,000명대를 넘어서 지금 2,600명까지 잠깐 내려왔는데 조만간 또 다시 올라갈 것 같고요. 정부에서는 크게 규제는 하지 않는다 그러지만 상당히 많이 좀 걱정이 코로나 걱정이 됩니다. 야외에서는 마스크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그냥 마스크 없이 다닐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만 마스크를 의무 착용입니다. 또 10월 달에 지자체 선거도 있고 그래서 과연 얼마나 더 폭증할지 좀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는 발생하고 있는 50%가 델타 변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또 델타 변이 플러스까지 생겨서 언제든지 나라를 다시금 통제를 할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정도입니다. 다만 경제 사정이 너무 어려워졌기 때문에 경제로 인해서 총리는 규제를 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좀 약속했는데 늦어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1시간 만에 왔어요. 약속 시간보다. 일단은 점화 플러그하고 점화 선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서 일단 먼저 그거부터 점검하겠습니다. 작업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조지아의 자동차 공업사. 좀 깨끗하게 잘된 것도 있지만 가격도 비쌌고 또 기술력이 많이 떨어져서 전문 기술자들을 하나씩 이렇게 찾아다닙니다. 점화 플러그 세 개를 청소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먼저 기름을 오르점에 갈때 레귤러를 넣었는데 그게 문제가 된것 같아요. 여기 레귤러는 전혀 레귤러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프리미엄이나 슈퍼를 넣으라고 하네요. 그리고 가끔 한 번씩 레귤러를 넣어주는 게 차량에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화 플러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싹다 청소를 하고 약간 아직도 증상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앞쪽에 있는 6개통인데 제 차가 그래서 3개 부분 정도만
청소를 하고 한번 주행을 해봅니다. 자동차 점검을 하고 이제 세차장 왔습니다. 조지아 사람들은 자가 세차를 거의 안 합니다. 아무리 작은 차라도 대부분 세차장에서 합니다. 저 차 같은 경우에는 약 한국 돈으로 세차비가 약 한 8,000원 가량 납니다. 모든 차량들은 다 손세차를 주로 위주로 합니다. 요즘은 자동차 검사도 새로 생겼고 그래서 세차와 또 차 검사하는데 또 비용도 들고 해서 요즘 더 차들이 더 깨끗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차 점검도 하고 세차도 했으니까 또 이제 시작되는 가족 투어 드라이빙 가이드로 가족 투어도 진행하고 그러고 나서 또 영상들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린 영상이 녹음이 너무 잘못돼서 목소리가 작아서 다시 그 세부 항목들에 대해서 추가로 준비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을 위해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